안녕하세요. 옷을 요리하는 이제이예요. 4월의 마지막 주, 봄 풍경이 화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깥은 이처럼 눈부신데 패션을 대하는 제 마음의 풍경은 어둡습니다. 제가 발을 다쳐서요. 의생활이 자유롭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 건강에 유효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멋과는 거리가 있는 발풍경에 옷을 맞추며 살아야죠. 나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능성 신발을 마음에 두고 차림새를 만들어가는 옷 이야기로 풀어가 보았습니다.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 나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차림의 주인공으로 회색 원피스를 입을 겁니다.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양말을 신을 건데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성 슈즈의 색에 맞춰 양말도 까망으로 한 거죠. 부츠 같은 느낌이 들죠? 엄마표 상하 목걸이를 찰 건데요. 회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걸이를 했으니 손목도 신경 써줘야죠. 진주와 체인을 하나로 모은 팔찌를 찰 겁니다. 상하와 페어링이 되려면 진주가 곁에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시계 하나만으론 상하 목걸이의 여성스러움을 못 받쳐주니까요. 자, 드디어 용감무쌍한 기능성 신발을 신을 건데요. 발가락에 힘이 덜 가게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멋짐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루빨리 발가락이 나오려면 신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방은 브라운색 가죽으로 들고요. 자, 신발에 맞춘 차림 완성입니다. 니하이 삭스가 중요한 몫을 하고 있죠. 브라운색 가방을 택한 이유는 검정으로 들자니 칙칙하고 회색으로 하면 좋은데 회색 가방은 없어서 그냥 브라운으로 든 건데요. 회색 옷을 돋보여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엔 보라 자주색 티셔츠와 코럴 핑크빛 치마로 컬러풀하게 가볼게요. 기분이 저조할 땐 비비드한 색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양말은 옷 색깔에 맞춰 꽃분홍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들어간 걸로 신어 시무룩한 발 풍경을 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기분 좀 내고 싶어 핑크 아이섀도우로 눈매를 칠해 볼게요. 눈에 꽃이 핀 느낌이 드네요. 귀걸이 당연히 해야죠. 티셔츠와 치마의 색조합이 강렬해 목걸이를 하기보다는 귀에 힘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술장식의 멋은 역시 흔들리는 맛이죠. 가방을 회색으로 들 계획이라 반지도 회색으로 골랐어요. 코럴 핑크 귀걸이는 옷차림을 밝혀주는 미니 등불 같은 존재죠. 치마와 짝을 이룬 모습이 안정감 있죠? 까만 신발이 그다지 미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가방은 차분하게 회색으로 들어줄 건데요. 옷이 컬러풀해서 중간색인 회색을 택한 것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겉과 안에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 잘 들고 다니는 볼일 가방입니다. 크로스로 맨 가방과 양말 패션이 경쾌해 보이죠? 만약 겉옷을 입어야 한다면 전 검은색 점퍼를 입을 생각입니다. 검은색 신발에 딱 맞는 동행 친구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 차림은 검은색 브이넥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스커트로 올 블랙 룩을 해볼게요. 이번엔 형광색 줄무늬가 쳐진 니하이 삭스를 신을 겁니다. 검은색 티와 정장 치마, 사실 익사이팅하다곤 볼 수 없는 차림이죠. 그런데 이렇게 튀는 양말을 신어주면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활력은 상반신에도 줘야겠죠. 형광색 옷을 입을 때 하려고 만든 삼색 형광 귀걸이가 딱이겠더라고요.
목 부분이 허전해 밝은 올리브빛 스카프를 둘러주면 파임도 슬그머니 커버도 되고 또 컬러 밸런스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쓱 묶어 그냥 앞으로 내려뜨리는 방법도 있고 아예 매듭을 짓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매듭을 짓지 않고 한쪽 자락만 앞으로 늘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은 제가 은근히 좋아하는 오래된 페라가모 사각백을 들 겁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블랙 차림과 잘 맞을 것 같아서 매치해봤는데 예상대로네요. 발가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입을 생각 안 했겠죠. 참으로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신발이라 멋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 나름의 감각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